탈원전과 순혈주의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손혜원, 서영교 의원 파문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비교적 단일 대우를 유지해온 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비서실장 맡고 계시죠. 김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김정숙 여사하고 손혜원 의원 친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당에서는 손 의원과 청와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경원 대표가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관계를 아마 연상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예예. 뭐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손혜원 의원 건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님이 개입됐다든지 무슨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초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상상력을 너무나 발동한 거죠. 정치라는 게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하면 바로 또 역풍이 부는 거라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면서 정치 공방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전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홍은동 연립주택을 사들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살던 홍은동 연립주택을 사들였다. 이 언론 보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시고 나서 네. 양산에도 집이 한 채 있으시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좀 매각하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로 대통령도 이제 서울에 살던 집을 매각하려고 했죠. 예예. 그리고 그 과정에 원래 그 김재준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예. 그 문재인 의원실에 근무했던 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을 매입을 했고 그거는 뭐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매입할 때부터 다 공개적으로 했던 사실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손혜원 의원하고 연결 짓는 건 좀 다소 무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석을 했어요. 이거를 두고 이제 호위 무사로 나선 게 아니냐 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이제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네. 저라도 가고 싶더라고요. 어째서? 예, 그러십니다. 손혜원 의원이 예. 여러 사람들에게 본인이 목포의 쇠락해가는 목포의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본인의 페이스북에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하다시피 했잖아요. 제가 보궐초선인데 예.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래서 본인은 이제 우리 당에서 조사해본 바 이거는 투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본인이 탈당하겠다는 거를 이해찬 당대표도 말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간곡하게 말렸죠. 근데 본인이 당의 부담을 주는 건 원치 않는다. 다만 본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탈당하고 싸우겠다. 예. 일종의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당의 뭐랄까요? 당의 의지.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목포에 그 구도심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봐주셔야겠죠. 저 같아도 그 옆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20여 채면 그 손혜원 타운이라고 할 만한 규모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 손혜원 의원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본인이 아는 모든 분들한테 그쪽에 좀 투자도 하고 집도 좀 사고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뭐 강남에 소위 투자를 하면 했지 목포에 투자할 사람이 실제로는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한테 늘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먼저 매입을 하게 된 건데 전체로 보면
그 20채라고는 하지만 예. 전체를 다 합해도 한 300평 정도 규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조금 그 20채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느낌이 과잉인 거지 전체를 합해서 300평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큰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어쨌든 손 의원의 이제 말대로 손 의원 말대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어떤 선의였다고 해도 위법 소지는 또 많지 않은가 싶은데 부동산 실거래 관련법, 공직자윤리법 등등 위반했을 소지가 지금 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손 의원은 이렇게 당당하고 여당에서는 이제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또 다른 의혹을 낳지 않을까요? 그건 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테니까 예. 뭐 세상이 떠들썩하긴 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조카나 보좌관 명의로 산 게 실제로 본인이 산 거냐 아니면 손해는 의원 건데 차명으로 산 거냐 예. 이건 이제 금방 확인하면 될 거고 이제 남은 문제가 혹시 이제 의원으로서의 사전 정보를 취득하고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검찰이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하면 전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여당 의원들은 이제 대부분 손 의원을 비호하고 있습니다만 금태섭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해 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다. 그에 대해서 규명돼야 하고 입장 표명도 있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공직자 윤리로 네. 봤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피 기피 제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유일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도 예. 어쨌든 손혜연 의원이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생각인데요. 지금 금태섭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왕이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털끝만한 오해를 살 일도 안 하면 좋을 텐데 예예.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만 그 지역이 워낙 사실은 그동안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던 데라 본인이 이런저런 사람한테 권유를 해도 거기에 응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본인이 실제로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다 마무리하면 거기 직접 내려가서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박물관도 옮기고 하려고 했던 거라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라는 입장인데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 모든 일을 다 뭐 특검하고 국정조사하는 건 잘 안 맞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검찰 조사를 하면 저는 진위가 금방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외에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제 TV 뉴스를 보시던 분들 중에는 조금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어제 이제 빙상계 적폐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그냥 해당 의원은 좀 자숙을 해왔던 것 같은데 어제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손혜원 의원님의 평소 의정활동의 스타일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소에도 그 체육계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쭉 얘기를 해왔던 분이 마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활동하시지 않았던 의원님이 갑자기 했다면 조금 의아스럽겠지만 네네. 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쨌든 그 목포에 관련한 건도 당당하다고 하는 뭐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언론사들을 고소하겠다라고 한 것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SBS의 최초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건의 정도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과도하게 꼭지를 반영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초기에는 뭐 부동산 특위 쪽으로 몰고 갔다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이해관계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긴 했는데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뭐 집값이 네 배로 부풀려졌다든지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도 없었던 얘기들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예. 뭐 그런 것 등등은 그 왜 그렇게 취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좀 가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서용교 의원의 재판 청탁,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서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지나치게 국회, 여야가 모두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내부 단속 없이 사법농단,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사법농단을 막고자 하는 정부나 우리 당의 노력에 사실은 반하는 건데 그 이 서영교 의원 얘기를 빌면 그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원의 부탁이 있었고 그 자녀의 뭐랄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제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의 충분한 해명과 적절한 이제 사과 혹은 뭐 조치 이런 게 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탈원전,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배경은 지도부 입장에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내에서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전에 인터넷 뱅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예. 그 원팀이라고 하는 게 무슨 획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 원팀을 해나가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것을 당이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원팀인 거죠. 네. 당이 무슨 권위주의에 눌려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당에는 있다. 음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일단 악재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너무 언론에서 과도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예. 예. 송영길 의원의 탈원전 비판에 대해서 끼어드는 차 피하려 중앙선 넘는 격이라고 평가를 하셨죠. 이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뭐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옆에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끼어든다고 그 차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건데 예, 예. 그 석탄 발전 때문에 뭐 중국의 석탄 발전, 우리 이제 서해안의 석탄 발전 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도 크고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도 크잖아요. 네. 그거 줄이자고 다시 이 원전을 가동할 수는 원전을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원전은 이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일본의 후쿠시마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 원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작년, 재작년에 세계적인 에너지 이제 투자 비중을 보면요. 예. 재생에너지에 2,980억 불을 투자합니다. 우리 돈으로 334조 원 정도를 투자하거든요. 예. 근데 그 무렵에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170억 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18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원전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다면 세계가 왜 재생에너지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세계적인 추세들을 감안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석탄 발전 줄이자고 다시 원전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다. 이게 제 생각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빨리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이 풍력이나 태양력이나 바이오매스나 이쪽으로 빨리 전진해야 하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빨리 그쪽으로
더 속도를 내야겠죠. 어쨌든 원전의 안정성 부분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저마다 갈리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지금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한 달여 만에 33만 넘어섰고 또 바른미래당 싱크탱크 물론 야당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바른미래연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내놓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엔 명분도 실리도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고 많은데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설문은 그 설문의 의뢰자가 설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 의사가 얼마든지 그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예. 저희 당이 최근에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 국민의 54%가 또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수기가 좀 필요하죠. 그렇죠. 아까도 더 말씀드린 추가적인 예.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세계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도 조금 더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객관적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좀 과도하게 재생에너지 쪽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고 원전이 매우 깨끗한 에너지처럼 홍보되어 있는 측면도 여전히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 당이나 정부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사당의 합의로 지금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수야당에서는 손혜원 감싸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네. 너무 특히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지난 연말부터 그 김태우 건으로 그 조국 민정수석을 운영위원회 세우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예, 예. 또 이제 그게 한꺼번에 지나가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뭐 특검을 하자 뭘 하자라고 하고 뭐 사건이 있으면 그걸 다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이렇게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 응하는 게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뭐 상임위 등을 통해서 현안을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근데 야사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들만 이렇게 해서 예. 상임위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당 입장에서도 국민적인 현안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를 위한 상임위를 열거나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국민적 쟁점이 있는 또 국민적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언제든지 열어서 같이 논의할 의사가 있고 또 실제로 몇몇 상임위는 그렇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논란들의 이제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세가 또 다시 멈춘 상황인데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뭐 아쉬운 대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연초부터 경제 관련한 행보를 쭉 하시고 국민적인 공감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당에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좀 아쉽기는 한데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작년까지 이제 체질 개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우리 국민들이 이 경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 그 기조대로 좀 묵묵하게 가야 된다. 다만 이제 우리 이해찬 당대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박기 후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후하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스스로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따뜻하고 열심히 일해보자는 취지인데 혹시 그런 대목에서 부족한 게 없지 않았는지 좀 되돌아보고 올 한 해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그 기조와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국민들이 그걸 좀 알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